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우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우런입니다. 자, 신당역 사건으로 오늘도 조금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지금 가해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방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 조 변호사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그 끔찍한 사건이 만약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피해자가 1차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영장 청구를 했고 그 당시에 법원에서 영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었더라면 예. 그래서 구속이 되었었더라면 이번에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구속영장 제도 관련해서 네. 문제점이 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네. 1차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네. 그 기각을 한 사유가 이렇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 겁니다. 현행법상 우리 법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요건은 이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을 할 염려가 있거나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구속 사유를 심사를 할 때 네.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붙어 있다는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을 심사를 할 때 뭐 위해 우려까지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제가 뒤에 말씀드린 위해 우려라든지 뭐 재범의 위험성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가 아니라 그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보충적인 아.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주거가 너무나도 일정하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위해 가능성이 있다라도 구속영장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 사건을 이제 이번 사건에서 그 전주현 씨 네. 같은 경우에도 범죄 전력이 없고 그렇죠. 주거가 있고 예. 가족이라든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예. 위해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리고 위해 우려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 증거인멸, 도망 우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보복 위험이라든지 그렇죠. 재범의 위험성, 네.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속 사유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속영장을 우리가 기각을 할 때 예.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더라도 뭐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거나 아. 아니면 피해자 접근 금지라든지 뭐 제3자가 출석을 보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학계에서 논의가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을 고쳐서 그 기각 사유 를 어떻게 발부하는 또 사유, 발부 사유가 되는 영장 발부 사유를 넓히거나 더 넓힐 것이냐 아니면은 조건부 석방으로 제도를 얘기할 것이냐. 도입을 할 것이냐. 자, 하나씩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발부 조건부터 좀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위해 우려 부분을 명문화하는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셨듯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추가적인 가해로 가거나 강력범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사건들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례들을 볼 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라는 것이 보충적인 사유가 아니라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빨리 만들어야 앞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아 공사 또는 공무원 이런 분들의 정보가 의외로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다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가해자가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 구속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스토킹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불구속 상태가 되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많은 정보, 내 가족에 대한 정보, 내 집 주소, 직장 정보, 사무실 위치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반영을 해서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 특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경우에 특히 더 쉽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형사소송법 체계를 보면은 예.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하나가 그렇죠. 있고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 이런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의 해석이 조금 축소가 까다롭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 구속사유를 넓히는 거 아니면은 구속사유의 일반적인 요건을 조금 넓히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론적인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넓힐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조문 그리고 지금 구속사유로 할 수 있는 일정한 주거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특히 증거인멸, 네, 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협해서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뭐 문자를 몇 번 보냈고 CCTV로 내가 위협을 당했고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위협을 있죠. 느꼈는지 네. 피해자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네. 사실상 가해자 같은 경우는 스토킹을 함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네.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유를 조금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유, 그러니까 주요 구속사유. 를 좀 넓히고 법에다가 아예 명문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부분을 조금 더 피해자적 관점에서 넓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그렇군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님들은 대부분 혼자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적인 면에서 자기가 좀 면피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할 처리를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에 다른 재판부에서 영장을 어떻게 담당했는지 좀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판사님이 조금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증거인멸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예. 어렵게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시해 주신 방법이긴 한데 한계는 그 영장 전담 판사의 그 어떤 시간적인 네, 업무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판사 수도 너무 적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합쳐져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 같은 경우에도 네. 외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풀어줘 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 여러 가지를 안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더 큰 범죄로의 확대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행이 좀 적극적으로 빨리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조건부 석방제로 넘어갔는데 현재 지금 실시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 어느 나라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들여다봐야 저희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성과 효과를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제 석방 조건부 석방이라는 건 완전히 석방이 아니라요. 피의자에게 그렇죠. 위치 추적기 지금 요즘 맹이 나오잖아요. 예. 부착을 하거나 GPS. 예, 거주 네. 제한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안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살펴보니까 지난해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었고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속도를 더 냈더라면 어떨까라는 되게 아쉬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럼 이게 법조인들이 어쨌든 전문가인데 예. 어느 정도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공감대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대한변협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지난해 법원 내부 구성원 상대로 조사를 일단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네. 무려 81.8% 현직 판사의 81.8%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 판결을 본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제도 빨리 시급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서둘러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 실행하려면 또 법문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석 제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석이랑. 우리가 네. 이제 피고인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구속을 잠시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석금을 법원에다가 네. 일정 보증금처럼 납부를 하면서 잠깐 이제 보석이 돼도 풀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것을 이제 구속영장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때 보석과 비슷하게 뭐 보증금을 납부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금 일시적으로 풀어준다라는 건데 이게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석 의무를 부여를 한다든지 예. 뭐 주거지를 어디까지 이탈하지 말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뭐 구속 집행을 조금 유예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제도가 있어서 이게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앞단계 그러니까 아직 재판 단계가 아니지만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 상황 아니면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건을 붙여서 이 가해자를 사회로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실효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판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우리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까지도 빨리 좀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지금 보석 제도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뭐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건 해석의 차이보다는 이것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일단 이것은 꼭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자라는 것이 이제 지침으로서도 나올 수가 있고 법을 있고. 개정을 해서 아예 명문화를 시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아니라 어떤 지침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시간을 법 개정에 좀 더 빨리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훨씬 단축되고 실행될 수 있겠죠. 네. 자, 좀 더 혹시 더 다른 방안들을 제안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지. 저는 대법원이 예. 이번에 구속 불구속 관련해서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사실은 네. 양형이라든가 최근에 판결에 대한 논의도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세계일보에서 최근 들어서의 판결 100건을 직접 전수 조사를 해서 스토킹한 관련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최근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정한 거죠. 네. 4월 28일부터 8월 10일. 얼마 네, 안 되는 4개월 바로 최근입니다. 정도. 네. 그래서 100건을 봤더니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100건 중에 53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집행유예. 예, 네. 벌금 16건. 그것도 대부분 100만 원 정도이고요. 징역 1년 등의 실형은 6건이라고 합니다. 6건. 예,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 현실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법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만큼 이 문제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법이 시행된 지 뭐 얼마 안 됐다라는 문제점도 그렇죠. 있지만 보완되어야 될 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토킹 범죄 같은 것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공소 기각이 돼버려서 더 이상 수사라든지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피해자를 또 협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례들이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 중에 약 30% 정도가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에 있어서 공소기각은요. 한 1%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서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론 반성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가해자들도 있겠지만 협박을 해서 그렇죠. 합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문제군요. 때문에 이것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로 된다. 규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측에 좀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면은 이번 사건에서는 그게 실행되지 않았지만 뭐 접근 금지라든지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긴급 응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응급 조치라고 해서 접근 금지 뭐 이런 문자를 할 수 없게 전화를 할 수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2개월 정도입니다. 이게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2개월 동안만 가해자가 좀 잠잠하면 연장도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받거나 어떤 벌금이라든지 실제로 뭐 실형을 살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럼 시간이 안 맞는군요. 그 사이에 그 빈 공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해서 보호를 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처 조치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한 뭐 사회의 경각심은 뭐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검사는 음주운전을 해도 가벼운 징계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와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영향 때문인지 기준이 이제 개정이 됐다 그래요. 예전 기준은 무엇이었고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그럼 변화된 것인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 즉 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을 봤더니 음주운전 1회를 했을 때의 기준으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미만이면 감복 정직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 면직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검사의 징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벼운 순부터 봤을 때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잖아요. 그런데 네. 0.08% 이상인데도 해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왜 이게 무겁냐면 면직하고 달리 퇴직급여도 줄어들고요. 해임이 되면 3년,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임이라는 것이 가장 무겁다고 봐야 되는데 해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공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0.08% 미만일 때는 검사랑 같아요. 정직 감봉. 근데 0.08 쉽게 말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강등 정직 그리고 0.2% 이상의 기준을 봤더니 해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해임 처분을 받는데 검사는 최대 면직 처분만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됐고요. 이외 후속 보도를 보면 그래서 대검찰청이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거나 만취 음전, 음주운전에 불응하면 정직,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의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비슷하게 건가요? 비슷하게 붙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랬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른 내용, 그 너그러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던 이유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분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존에 왜 이렇게 네. 검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수준이 좀 낮았고 공무원은 좀 더 높았냐 이거를 좀 우리가 보면은 사실 공무원 징계 와 관련한 법령이 또 따로 있고요. 아. 검사 징계법이라고 해서 이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동일시하지 못한, 그러니까 또 맞춰놓지 못한 약간 입법의 실수 예. 같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법에서 아니면은 뭐 시행령이나 이런 지침에서 이렇게 사유들이 조금 검찰이 약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상으로도 검사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을 때 뭐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예.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하고 지침을 바꿔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의 징계 수위가 설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실제 통계상으로도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어야 검찰이 그렇겠죠. 제 식구를 감싸지 않는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좀 사례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검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4% 운전하다가 앞에 가던 자동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네. 징계를 견책입니다. 견책은 정말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현장에서 봐지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장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빨리 높여야지 어떤 공무원들이 검사들이 이렇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의 이 징계 기준 굉장히 엄격하고 여러 가지 승진했을 때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라는 게 몇백 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쁜 놈들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 검찰이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뭐 기본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 기본 문제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네. 뭐 검찰개혁하면 너무 정책인 것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 옛날에 뭐 벤치검사 나오거나 뭐 이건 법 쪽의 전체에 사실 해당되는 부분도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뭐 검찰개혁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검찰들이야말로 오히려 국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문제 내부적으로 너무 느슨한 징계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도덕적 기준 저희가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지탄 또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직업군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집단. 직업군. 아, 뭐 네. 오늘 말씀드린 뭐 검찰 집단, 뭐 법조계 집단. 사실 언론인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그와 더불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도 특권을 누린 만큼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그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잔지스픽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호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